파트너를 좀 찾아갔습니다. 서래원이 마지막 익수의 카드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워낙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일방적인 장면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키가 처음 복귀 전에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네. 이게 일단 이쪽 오. 결국 전멸까지 빠졌거든요. 오리아나를 가둬놓고 그 다음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단 보너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눈치 보다가 스펙가 조금 더 활약하거나 뭔가 오브젝트 컨트롤 하거나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천용에 예. 대한 욕심이 좀 나는데요. 아, 플로리스 체력이 너무 이걸 먹었어요! 아니 이게 이거 보너가 이거 예. 대박 냈고요. 그 다음에 퍼블까지요 이걸? 스냅까지? 아니 오렌이 스트라이크 쳐봤자 아무 의미 없죠? 이러면 용은 용대로 킬은 킬대로 KT입니다. 템포 차이 때문에 나 들어가 볼게 이거. 맞을래? 대피 가도 이거? 맞아 나이스.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후반에 가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긁어놓고 다음에 이게 원거리에서 저렇게 쳐다 보면 슈팅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정신 그냥. 나가요 저거 진짜. 셋 다 나가겠는데요 정신이요. 그냥 두들겨 맞다 죽었어요. 결국 그 전에 바텀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사고 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 좀 더 승배추를 많이 기울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꾸 조용 게임이 있었습니다. 시크릿이 뒤쪽으로 탈출하게 그렇게 쉬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정수들 전반적인 그림 자체 지금 계속 좀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의 서래원인데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 봐야 돼요. 나와요. 뱃속에 있습니다 에이밍이. 녹여야죠. 그래서 한 번에 일단은 보너도 잡혔는데요. 근데 그 다음 포커싱이 일단 충격판은 없어요. 천천히 익수 전멸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서련 쪽에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카이사가 KT 상대로 지속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서련 플레이스 무조건 한번 꽝 들어가서 하나 잡고 한번 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돌진의 힘. 한 번에 돌진의 힘이네요. 돌진의 힘이네요. 지금 약 돌격 충격파 그런데 나왔고 모여 있으면 다음에 카이사가 잡았어요. 잡고 다음에 카이팅 지속 싸움. 아 다음이 없어요. 게임 느낌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진압이고 뭐고 간에 자, 이 다음 이게 결국 불어 말어. 부어 네. 그다음에 약간 들어가고 빵. 근데 그 전에 그 다음 일단 살았어요. 카이사가 돌진할 수 있냐? 카이사 탈진. 와. 탈진 타임이 기가 막혔고 그러면서 드래곤도 같이 왼쪽 오른쪽이 좀 갈려 있는데 근데 네 저거 잡아내 드래곤 버스트가 되나요? 드래곤 버스트가 되나요? 정글의 길이 만나 플로리스가 근처 일단 짤 플로리스가 근처 근데 일단 영혼이에요. 그럼 이게 다음 전투는요? 더 길게 갈 수 있나요? 충격파 있어요 지금. 충격파 있어요. 네 명 뭉치기만 하면 돼요. 충격파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진입 박치기 하면 그래도 카이사가 익수가 카이사 오긴 했는데 다음 전투 없네요. 다음 전투 없어요. 그리고 화염 영혼이 비틀어진죠. 홈과 KT. 함께 결국 KT가 에이스를 띄웁니다. 11-3 그래도 끊어먹자? 그래도 하이브리드 키 먹여야 돼! 3명 왔어요 3명. 네, 키 먹어 하이브리드 키 먹어! 네, 이거 네. 진짜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몸진이 문제인데 네, 빨리 와야 되죠 이거. 아니 의와식은 오케이인데 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5대4를 그래도 이긴다면 네. 일단 오른 궁은 빠져서 네. 시크릿 선수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지금 몇 이게 대 수단이 시크릿 선수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시크릿 선수 뒤에서 라칸이 또 전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래서 카이사도 지금 발사가 안 돼요 어쨌든. 네 발사도 안 되고 네, 이게 그러면 시크릿 달립니다. 자 그래서 달립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순식간에 달리고 사라졌어요. 제끼다가 백테클 제대로 들어왔죠. 예. 결국은 이제는 다 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조금만 지나가고 이게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궁이 와야 돼요. 네, 궁도 일단 와야 되고 아니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맵이 옵니다 다시. 돌아갔었던 스맵까지 오면서 쌍둥이 타워 그 마지막 하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수의 사냥까지 맞췄고요. KT 결국은 예. 이렇게 입 벌린 채 끝납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네.
KT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저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면 서려원이 급해요. 지금 1승 3패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엄청 먼데 굳이 그걸 서려원이 증명할 필요 없거든요. 오! 일라오이! 재밌네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근접을 하기에는 좀 별로예요. 그쵸. 그리고 나 대표적으로 도벽이 사라지면서 알게 모르게 되게 피해 입었던 챔피언이에요. 다른 도벽 즐겼었던 챔피언들이 많아서 그런데 플로리스는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탑인데요. 탑인데요. 달라붙으면서 붙었는데 전멸을. 전멸 빼고. 오른팔! 와! 보러! 그랬을 거예요. 도벽 사라지고 나서 너구리만 인터뷰했거든요. 다시 볼까요? 기다렸다가. 남풀만 안 빼. 그런데 올라온다. 나 갈게, 제 경우야. 숙제를 좀 잘 해나가고 있죠. 라인전 단계에서 그렇게 뭐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 일단 서로 와요. 미키도 도착. 그래서 그런데 임도입니다. 미키도 위험한데요. 때까지 이거 이렇게 되면 미키도 위험한데요. 볼카 유해. 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좀 누울 걸. 지금은 발로 차였는데요. 웃겼어요. 급한 유해. 보통 게임은 약간 이런 흐름과 같은 것 같아요. 한번 일어서니까 두들겨 때부터 이제 그냥 새벽 6시, 7시, 8시 가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서. 아니 이게 일어났으면, 새벽 3시! 저주! 그렇죠. 컴퓨터 켜고 인터넷 켜고. 그러니까 이게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싸워볼까? 이제 이미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싸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서래원이 최근에 최악의 최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이템 보유 상황을 보시면 아니 싸움 성립이 안 돼요 이건. 아니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그나마 미치고 이미 일어났으니까. 아 네. 그거예요 그냥. 아침에를 맞으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아니 트런드 쳐야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했지. 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판 더 돌렸다가 또 졌네. 그 한 판 더 돌려야죠. 이게 그리고 일라오이가 먼저 저렇게 자리 잡고 촉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영혼 당기는 거에 따라 나르가 변신이 풀리거든요. 영혼 먼저 당겨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성공 썼죠. 일라오이 잘 쳐요. 성공 써서 스맵 체력을 좀 많이 깎아놨고 쫓아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 계속 당겨요. 변신 상태가 아니라서 영혼 계속 당기는 게 좋죠. 이거는 이거는 영혼 영입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저 영혼의 부름이 일단 들어가서 그런데 일단은 영혼 챙겼어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빠져나 좋은데요. 거래요 프린스. 이런 식으로 대박치네요. 어느 정도 걸리느냐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이번에 잘 뛰는데 유미도 있었고 차렷한 맞았습니다. 굳이 전멸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멸 없어요. 계속 때리면 계속 때릴 수 있나요? 미신 미 사신들하고 그래도 쫓아가서 그런데 뛰죠 킥도 안 하네요. 프레원 이거 뒤쏘고 있거든요. 상륙 가능해요. 일단은 하고 있고 네. 둘 다 와요. 나루도 와요. 일단 올려주신 정은 없는데 들어가면서 때리면서 일단 맞았어요. 일단 플로리스 리어 번지는데요 이거 계속. 근데 이거 왼쪽에 하이브리드 이코가 터져서 그리고 병에 완전 몰렸습니다. 그래서 서레온 프린스가요 그냥 다음 드래곤 영혼 타이밍에 진출해서 아까 같은 좀 이거 옵니다. 또 운명이 떴어요. 네. 이게 뭐 땅을 찍어도 저게 KT가 끌어들인 거죠. 네. 끌어들여서 눈치 보다가 갑자기 이제 502! 502! 드라라라라라라라라 빅성의 모드! 그 다음에 안드그라인 하이브리드가 터졌고 그다음입니다 이조로. 그리고 그래도 일라오이가 또 땅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각이에요. 상대적으로 금방 끝나죠. 네. 빨리 먹고 튀자. 근데 먹고 못 튀면 먹고 못 튀면 근데 빨리 뛰어오는데 전멸 이전 상황에서 다 빠졌거든요. 전멸이 이전 상황에서 다 빠져서 못 와요. 플로리스가 미안해라고 얘기했죠. 유미는 어떡해요? 유미도 데려갔어야 되는데. 유미라도 태워가지. 예. 분양이라도 하지. 어, 근데 이거 쫓아가요. 플로리스가 묻었습니다. 또다시 트리플 킬. 킬 뺏어 먹으려고 에이밍했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쫓아가면서 어차피 쇼타임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보너가 한번 토스를 해줬는데 코드라까지 그 장면 연결 안 되고 나머지 지금. 아이고. 바닥을 찍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렇죠. 공중을 칠 장면 만났습니다. 이러면 거의 끝났는데요. KT. 야 이걸 2대0으로 각을 봅니까? 아니 KT가 강팀으로 보여요. 그렇죠. KT가 지난 담원전에서 46분 53초 만에 다운됐었거든요. 네. 2세트 다? 네. 둘 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서래원한테 갚아줍니다. 그때 그거 맞고. 네.
뭔가 각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배웠다. 넥서스가 박해냅니다. 시즌 오, 화끈하게 마무리 졌네요. 네, 스맵도 진짜 점점 뭐 기량이 또 회복되는 것 같죠? 네.